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시사용어 사전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학교 급식실 노동자 사고처럼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라고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재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 일어난 사고나 직업병으로 노동자가 입게 되는 부상이나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부주의나 실수, 업무와 관련된 시설물, 원재료, 업무 공정 등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고 사업자의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이 부실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산재를 입은 사람은 10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산재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사람은 늘었는데요. 특히 산재 업종별로는 제주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 숙박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이 37.4%로 가장 높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원희룡 지사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반발하는 가운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제주 지역 의견 제출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제주 지역 의견 제출은 46건으로 지난해 115건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고 의견 제출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 건수와 공동주택 단지에서 집단이나 다수로 의견을 제출한 곳은 없었습니다. 제주 지역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4만 3천 채,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162채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공사와 함께 제주항 중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제주 신항과 제주 외항 추가 개발과 관련해 제주항 일대를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원도심과 연계한 발전 방안까지 담게 되는데 제주도와 정부, 지방 공기업이 함께 계획을 세운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 발생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서귀포시 강정정수장이 올해부터 정상 가동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그동안 어승생과 남원, 폐수정수장을 통해 서귀포시 동지역에 대체 공급하던 수돗물을 올해부터 강정정수장에서 전량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환경부 기술 지원 등으로 정수 처리를 고도화하고 4억 원을 투입해 0.005mm까지 걸러낼 수 있는 정밀 여과 장치를 추가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제주시 제주항 2부두 주변 해상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시신 발견 당시 회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점을 토대로 신원을 조회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59살 김모 씨에게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가공한 이른바 우드칩 유통업자로 2017년 1월 제주시에서 해운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우드칩 신상품 선적 조건으로 4천만 원을 빌려 가로채고 또 다른 피해자 7명으로부터 중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억 7,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